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리스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800선 위에도 잠깐 서봤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끝에 장중 출렁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판 뒷심을 이끌어줬던 것은 기관의 매수였는데요. 모두 상승 전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가 1.4%, 코스닥도 방과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와글와글 4부에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놀라주시고요.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보죠.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2012년 이익 모멘텀이 더욱 강해질 듯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스타 K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방송, 경쟁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영화 부문에 있어서는 써니라는 것이 이제, 영화 나오면서 7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상당히 좀 표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TV의 시스템 오퍼레이터 등의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2012년 퍼 기준으로 14배 정도입니다. 2006년에서 2010년 가중 평균 밴드로 봤을 때 16배에서 24배에 비하면 상당히 내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경기 방어지전 성격으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다가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CJ에는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SK컴즈를 준비했는데요. SK컴즈는 어제 주가가 8%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매수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런 대응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추세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조정이 강해지면서 억지로 주가가 밀려 나올 때 이럴 때 저가 매수를 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컴즈도 그러한 형태에서 지금은 전고점 수준까지 내려온 만큼 거기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인프라코어가 기관이 어떤 상당한 수익률 때문에 많이 해주고 보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주식인데도 어떻게 보면 개별적 흐름을 보이는 약간 주가가 요새 같으면 7-8%가 쉽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약간 재반등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우리가 보통 중국 꿀싹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내년 초에 캐터필러가 생산 기지를 한국에 일부 좀 론칭한다 이런 것 때문에 단기 악재됐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거 그런 거 좀 감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은 뭐 상당히 비추세적인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그 다시 한번 두산 인프라코어 21,000원에서의 어떤 하락의 끝자리에서 반등 타이밍이 오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이 기관들 그렇게 쉽게 핸들링 한다는 거는 그 기관 주체 중에서도 투신이 팔게 되면 증권사가 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수급 격차가 또 혼조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대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스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골다공증 관절염 뭐 치주질환과 같은 뭐 치주질환과 관련된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질병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면서 세운 메디칼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복지 뭐 테마가 동반적으로 그 반영이 되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져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차트로 넘어가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3,200원 중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3,200원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 3,200원 저항으로 작용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 축소가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전일 조금 그 3% 정도 반디 3% 가까운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추세를 다시 돌려줄 만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시장 제일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CJ E&M 들고 오셨습니다. 슈퍼스타 K3 모멘텀 있고요. 영화 써니 흥행 등으로 인해서 이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5만 8천 원이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SK컴즈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장 분위기에 억지로 같이 밀렸지만 기존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반등을 노리는 자리로 추천하셨습니다. 목표가는 22,500원이었고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두산 인프라코어 들고 오셨습니다. 역시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다 반등을 노리자 하셨는데 목표가는 23,2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단기 종목으로 오스코텍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지만 매수가 조금 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도 있었는데요. 락앤락과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락앤락. 오늘 얼마 전에 유상증자 뉴스로 많이 하락했던 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름 전이었나요? 김준일 대표가 유상증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을 전량 청약하겠다라는 뉴스가 호재가 됐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아이마켓 코리아, 인터파크와 벤처협회가 인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는데요. 단기로는 2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2만 5천 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들 대응 전략을 모두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본인의 판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VCR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5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택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형 PCB뿐만 아니라 최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 서버형 그 PCB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8월 달 계속해서 11,500원대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0원대, 1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CD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식격장벽체에서 일단 독보적인 좀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M OLED의 성장성과 지금 같이 이렇게 매출액 증가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SMD에 대한 지속적인 좀 투자가 있다라면은 동사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가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 부분이 일단 8월 말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62,000원에 강한 하방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단기 고점 부분이죠. 72,000원에 대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매도세가 강하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74,000원 정도까지는 초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좀 체크해드리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LCD 업황이 부진 속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내년도 본격적으로 아몰레드 TV 대형화가 그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산 하이메탈의 경우 27,000원대죠. 예, 21선으로 해서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1선이 상승 각도를 잡고 있고요. 현재 국면에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반등 모멘텀이 좀 더 그 지속된다 하면은 덕산 하이메탈의 경우 단기 고점인 3만원대죠. 예, 3만 좀 강하게 올라간다면 31,000원대권까지 상승 흐름이 전개될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3만원대 단기 정고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27,000원대죠. 예, 21선을 이탈할 때에는 또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시 그 재기의 매수 시점을 노리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화정 중에 이제 화학주 또는 이제 정유주 그런 종목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지금 단연코 X1이 좀 선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9.6%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다 그래갖고 그 종목이 못 가는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SOE 같은 경우는 PX죠. 이제 파라자일렌에 대해서 근데 최대 이제 생산업체인데,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섬유에 대한 화학 섬유의 원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기후가 좀 좋지 않아서 면화 공급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체재인 화학섬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구 중국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바라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지난 8월 달이죠. 예, 13만 원대 일단 바닥을 찍고 전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국제 유가가 80불에서 다시 상승으로 그 전환함에 따라 국제 유가하고 동행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하반기부터는 뭐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다섯 개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라이징 스타의 홍의진 팀장과 교보증권의 이명식 전문가가 함께했는데요. 먼저 오늘 정유화학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유지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SK이노베이션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SOE 오늘 급등한 종목이죠. 목표가를 홍의진 팀장께서는 125,0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AMOLED를 채택한 태블릿 PC 출시되고요. 스마트폰도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면서 덕산 하이메탈의 AMOLED 재료 소요량이 동시에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셨고요. ICD도 들고 오셨습니다. AMOLED 생산 필수 장비를 독점하고 있다는 기업인데요. 기관의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74,000원 정도 적당하겠고요. 마지막은 심텍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되는 서버용 PCB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호재가 될 텐데요.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만나볼까요? 최병근 전문인의 포트폴리오 만나봅니다. 변동 내용이 조금 있네요. 카프로와 STX 페노션, 현대 글로비스 게임빌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SK컴즈를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다섯 종목 담겨있네요. 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현대산업, 하이닉스 두 종목이 꾸준히 보유 중이시고 OCI와 동부건설은 매도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인데요. 총 네 종목입니다. 하나투어와 신한주주가 그대로 들어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금융과 멜파스가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박상일 전문가인데요. 두 종목 그대로입니다. 롯데미도파, 셀트리온 들어있네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영원무역과 인피니트 헬스케어 두 종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인데요. 세 종목 모두 매도하셨습니다. 기아차, 리드코프, SK 모두 매도하셨고요. 현금이 100%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대응 전략 모두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귀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으니까요. 센티비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익률 베스트5 하루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5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수익률 베스트5 화면 주세요. 자, 나왔습니다. 1위가 홍의진 팀장님이네요. SOE이요. 11.4% 오늘 하루의 수익률입니다. 11% 거뒀고요. 그리고 최병권 전문위원 SK컴즈 9.5% 2위를 거뒀고요. 이명식 전문가의 SK이노베이션 3위 기록했습니다. 4위가 김진욱 연구원의 아이마켓 코리아였고요. 마지막이 교보증권 오기철 사장님의 CJ E&M이었습니다. 자, 오늘 1위 했던 종목이 바로 홍의진 팀장님의 SOE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나와 네. 계시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SOE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주가 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PX, 파라자렌에 대한 수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품 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지금 고점이겠죠. 12만 5천원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오늘 거래량이 실린 부분을 본다라면은 시장만 여기서 받쳐준다라면은 일단은 12만 5천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장 보시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한 13만원, 12만 5천원에서 한 13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기준으로 잡고
믿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OE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홍혜진의 고액과 함께하는 날이니까 아직 보내드릴 네. 수가 없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네. 고액과 하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아, 오늘은 좀 우산형 캔들에 대해서 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네. 예,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추세 전환 신호기 때문에 최근까지 좀 어려운 시장에 좀 잘 배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저점 공략이 상당히 좀 유익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네. 배우셔서 어려운 시장에 좀 대처를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세 전환 신호 우산형 캔들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감이 네. 오긴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우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좀 짧고요. 이제 몸통이 있고 밑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생긴 이제 캔들 모양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나갈 겁니다. 네. 밑꼬리가 긴 캔들이 이제 우상형 캔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꼬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래 꼬리가 길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가나 네.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상당히 조금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세 전환에 지금 쓰이는 그런 캔들 네. 모양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산형 캔들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네. 이름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산형 캔들, 캔들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산형인데요. 일단은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지금 불리기도 하죠. 일단 네.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마무리 국면에 나타났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망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고점, 그러니까 주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상태에서 윗구간이니까 상승 추세 위에서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교수형, 그러니까 행잉맨 형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추세 전환 신호기 때문에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 전환 신호 그러니까 하락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우산형 캔들이 떴다라면은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고 이제 위에서 뜨면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름만으로도 딱 감이 오네요. 망치형 캔들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캔들 그리고 교수형 행잉맨 캔들은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네, 의미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상형 캔들 자체가 그러니까 추세적인 지금 저점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캔들 모양이다 보니까 일단 저점을 잡을 때 단기적으로 일단은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모양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공략에 상당히 좀 유용한 캔들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망치형 보고 매수하셨다면은 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망치형,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으셨을 때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 고점 라인, 그러니까 단기 고점 라인으로 잡고 이제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목표가가 도달을 했으면은 매도하시거나 큰 비중을 들어가셨으면은 일단 좀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이 수익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 출연을 해도 힘이 강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교수형만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매도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옳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형 캔들은 상황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교수형 자체 캔들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이제 우산형 캔들이 고점에서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과수이니까 매수세가 더 강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수세는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다음 날의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그 교수형이 출연을 했지. 지만 매수세가 강하다고 제가 지금 강하면은 상승이 더 이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출연했던 날, 그러니까 교수형이 출연했던 당일보다 종가가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면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일단은 교수형 출연 당일보다 그 종가가 그 윗구간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동일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양봉이 뜬다라면은 매수세가 더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교수형이 교수형이 발생을 했다고 섣불리 매도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옳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치형 캔들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다. 음봉일 때 양봉일 때 모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장기 투세로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수형 캔들은 하락 전환할 패턴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 전환할 수도 있다.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하락 전환할 확률 상승으로 그대로 추세를 이어갈 확률은 6대 4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됐으니까 네. 여기서 간추려보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도 소나무 칠림 언제든지 놀러오시는 거 즐거웠고요. 그리고 품에 그린 행복님 글람겟도입니다. 최병건 전문위원 조언 믿고 투자했다가 수익 많이 보셨다고 최병건 전문가님께 한번 밥 한번 쏘시겠다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필명 오늘의 투자자님도 금요일로 빨리 가서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바람을 적어주셨습니다. 어느 멋질 날님께서는 갈색 추억 이벤트 응모해 주셨는데요. 갈색 낙엽이 떨어지던 날에 갈색병 맥주 마시다가 처음으로 필름 끊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찔한 추억을 적어주셨습니다. 총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죠.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마감 수 마치기 이벤트 오늘 코스피가 24포인트 올라서 1774.08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라떼한자님 약속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대신 책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모두 점검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날이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